예전엔 봄에만 잠깐 나타나 기승을 부렸는데 요즘엔 시시때때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존재,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로 인해 비단결 같은 내 피부가 수세미 같은 피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안티폴루션입니다. 안티폴루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생소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안티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제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로 꼽히고 있는 미세먼지는 보통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는데 그 크기가 모공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쉽게 피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 깊숙이 들어간 미세먼지는 피부의 원활한 호흡을 막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나 피지 같은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또 이 미세먼지에는 PAH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발암물질은 멜라닌 색소를 증식시켜 얼굴에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질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가 결국 피부 노화까지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피부 노화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며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내인성 노화와 미세먼지나 자외선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외인성 노화로 나뉩니다. 내인성 노화는 피부가 건조하며 잔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외인성 노화는 거친 주름과 색소 침착이 심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생기는 주름이야 어쩔 수 없는 일.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비단결 같은 내 피부가 망가진다면 생각만 해도 억울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안티폴루션 화장품입니다. 안티폴루션 화장품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씌워서 미세먼지가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거나, 두 번째, 미세먼지는 음전하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품도 똑같이 음전하를 띠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석의 같은 극이 만났을 때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덜 달라붙고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자극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안티폴루션의 미세먼지 차단에 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티폴루션 화장품 바르니 난 괜찮을 거야 라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보조적인 차원에서 안티폴루션 제품의 도움을 받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 평상시에도 꼼꼼히 세안하는 습관으로 지혜롭게 안티폴루션 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